고속도로에선 전복사고 종종 일어납니다. 꽝 부딪혀서 뒤집어지는. 그런데 시내도로에서도 전복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1차로 달리고 있죠. 1차로 달리고 있고 잘 가고 있는데요. 차가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잘 가고 있었는데 후방 영상 보면 잘 모르겠죠. 전방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일어난 사고일까요? 전방 영상. 블박차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블랙박스가 상당히 환한 편이네. 이 정도면 밤인데도.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비슷하네요. 잘 가는데 이거 뭐야? 택시가 나오면서 아이고. 네. 택시가 유턴 차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택시가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직진 차로고요. 왼쪽에 유턴 차로에 있던 택시가 여기서 튀어나오죠. 여기서. 네, 여기서 튀어나오면서 쾅. 이 사고 택시 쪽에서 몇 대면 주장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블랙박스 차량은 피할 수 있다 없다. 다시 보시죠.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시가 이때 튀어나왔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 20m가 채 안 되겠죠?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조금 더 뒤로 가본다 그러면은 아직은 안 보입니다. 이때 이게 느껴질까요? 아직 못 느껴지겠죠? 이때쯤 느껴지겠죠? 네, 이때쯤. 이때쯤 느껴지고 거리가 요거요. 요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색깔을 빨갛게 바꿔놓고요. 요거 하나. 요거에서 여기까지. 요게 약 8m죠? 두 개. 조금 더, 여기 안 보이는 부분까지 하면 20m 겨우 되겠죠? 약 20m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시속 60km 할 때 피할 수 있나요? 게다가요, 또, 오른쪽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오른쪽엔 다른 차가 있어서 못 피했답니다. 자, 오른쪽에 2차로에. 네, 그런데요. 요 차. 2차 때문에 못 피하는 거죠. 이 사고 보험사에서 70대 30 주장한답니다. 못 피하겠죠? 내 60으로 달릴 때 20m 앞에서 갑자기 툭 뒤로 오면은, 그리고 깜빡이도 안 켰어요, 그 차가요. 깜빡이도 안 켜, 갑자기 쑥 들어오면, 그러면 20m에서 시속 60으로 갈때 앞에 녹색 신호였는데, 물론 그 차가 들어오면서 황색 신호로 바뀌긴 합니다. 여기서 다시 보면은, 녹색 신호 정상적으로 가는데, 그 차가 들어오면서 이때 황색으로 바뀌었죠. 예. 이 상황에서 2차로는 다른 차가 또 오고 있고요. 또 2차가 들어오면 여기까지 정지거리가 안 되고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데 보험사에서 70대 30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곳 제한 속도와 사고 당시 블박차 속도는 얼마였나요? 그랬더니 제한 속도 60이었었는데 한 70에서 75 정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70에서 75 정도로 주행하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두 번째. 택시 오른쪽 깜빡이 안킨거 맞나요? 제가 볼때안킨거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 번 봤는데 안 켰습니다. 경찰관도 블랙박스를 여러 번 보고서 깜빡이 안 켰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택시가 차선 밟을 때 거리가 얼마였습니까? 그랬더니 한 20m 정도입니다. 그건 제가 본 거랑 비슷하네요. 세 번째, 택시 보험사에서 왜 블박차에게 30% 잘못 있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선, 급차로 변경 중은 70대 30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고 없었으면 블박차가 황색불에 신호위반했을 거다. 신호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0대 30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상대차가 쭉 가는데, 흰색 차보다는 조금 더 빠른 거 보니까 여기서 튀어나오죠? 여기서요? 여기, 이때는 잘못 누르고 이때쯤 돼야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저처럼 사고 안 났으면은, 그러면은 황색불에 신호위반했을 거다. 그러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택시 앞에도 공간이 좀 있죠? 저 택시랑 사고 안 났으면은 둘 중에 하나죠. 정지선에 멈추든가 아니면 황색불 위반해서 그냥 가든가. 황색불 위반해서 가는 거고 저 택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남의 차가 신호위반 할지 말지까지 택시가 신경 쓸까요? 사고 자체만 보고 판단해야죠. 사고 자체만. 이번 사고는 60이어서도 못 피하죠. 시속 70좀 넘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옆에 아까 가던 흰색 차가 60이었다 그러면 요 차요. 요 차가 60이었으면 요보다는 조금 더 빠르니까 한
70좀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차가 들어오려고 그럴 때 이때 저차를 피할 수 있나요? 어차피 못 피하죠. 60이어서도 못 피합니다. 그리고 60이 아니라 60보다 빨랐기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다. 그렇게 볼수 있나요? 어떤 경우는요, 시속 30으로 하는데 옆에 턱 부딪히면 여기 중심을 잃으면 차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결과가 더 커졌다고 말할 수도 없죠. 이번 사고는 내가 황색불에 여기에 멈추든 그냥 신호위반을 통과하든 그거는 내가 범칙금 받으면 되는 거죠. 내가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호에 쓸지 안 쓸지 그건 가봐야 되는 건데 남이야 전봇대로 이거요 이거 이쑤시개 전봇대로 이를 쑤시든 말든 그건 왜 상관합니까? 이번 사고는 블박차 속도가 60보다 좀더 높았다 하더라도 또 황색불에 신호위반해서 그냥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과실은 100대 0이어야 옳습니다. 왜냐면 그 차가 그거 나오면 안 되죠. 깜빡이라 미리 켜고 뒤에 차가 오는지 아닌지 보고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려고 그러면 깜빡이 당겼죠. 너무 가까운 데쑥 튀어나왔죠. 튀어 쭉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틀고선 그냥 부딪혔잖아요. 지나가는 차를 옆에 탁 때려서 이번 선은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